그러면 뭐가 더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죠. 예, 돈이 많이 들죠. 지금 우리 옛날 몽골 제국과 지금 우리 달러, 지금 우리나라 이전 세계 기축통화 달러부터 해가지고 화폐가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에 와 있어요. 자, 보세요. 뭐가 비슷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몽골에서 이거 누구도 몰라. 이거 사서에도 기억이 안 돼. 이거 증명하라면 증명 안 돼. 근데 몽골의 엄연히 따라서 이 교지 때문에 멸망을 해요. 참고적으로 천신에서 이 몽골 제국을 갖다가 해체를 시키기 위해서 교지 작업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하계 사람들은 교지의 그 무서움을 몰라. 이거 무분별하게 발행해서 나중에 교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걸 무분별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원나라 카이나 얘네들이 이제 소수 민족이나 이런 애들을 잘 다스려 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아야 하는데, 지도자로서 그냥 착취만 하는 거야. 그리고 말안 들으면 막 폭력으로 해서 막 죽이고. 그런 일 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야, 저기 몽골 얘네들 글러쳐먹었다. 나라 쪼개버리자. 이제 얘네들도 이제 또 한번 쪼개는 과정에서 업체를 소멸한 애들이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나라를 이제 그 대몽골 제국을 쪼개내기 작업을 해요. 그 쪼개내기 작업을 그 사전에 이제 그걸 갖다가 먼저 하는 게 교지를 먼저 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보면 대몽골 제국의 피정복 국가 민족들이, 소수 민족들이 투쟁을 해요. 무슨 투쟁? 독립 투쟁을 해요. 왜? 매일마다 쟤네들, 몽골에 우리 착취만 하지 하니까, 불만만 있고 착취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투쟁을 해요. 투쟁하면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내전을 이거를 갖다가 잠식을 시키려면 군대가 움직여야 돼요. 그럼 군대를 움직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계속해요. 정복 전쟁하면 군대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네. 정복 사업을 하거나 내전이 일어나면 얘네들 갖다가 이걸 갖다 하면 군대 자체를 움직이려면 군대가 이거 물 이거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이게 생산으로서 돈은 생산 없는데 그냥 이게 저기 이게 뭐냐 이거 적으면서 저걸 해요. 그 군대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유지를 하려면 그 군대를 유지하고 정복 사업과 불만의 세력들의 내전이 일어나면 얘네들 제압하기에서 군대를 끊임없이 얘네들 갖다가 이걸 갖다가 양성을 하고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세금을 걷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당연히. 비슷하죠, 미국하고. 세금을 걷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유지하고 그걸 정복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교지를 갖다가 무분별하게 발행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되냐? 군인 월급은 월급대로 되고, 이제 저기 비밀 이제 저기 아 이게 뭐냐? 병기나 뭐 저기 화그 당시 화약도 썼어요. 화약이나 군에 쓰이는 여러 이제 군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첩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저기 성 사는데도 비용 들어가고, 월급 주는데도 들어가고, 겁나게 많이 들어가. 그러면 이게 군 외에도 이게 뭐냐 이게 아니 무기 만드는데도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럼 그걸 갖다가 군인 월급 월급도 되고 교지를 무분별하게 발행해서 그 교지로 해가지고 이제 무기들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정복 사업과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내전 그 저기 뭐 독립 운동을 하면 얘네들을 저기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또 보낼 때 비용이 많이 들어 피로 비용이라 그거를 피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금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충당하기 너무 버거우니까 교지를 발행을 이제 무분별하게 시작하는 거야. 저기 뭐냐 내전과 정복 전쟁을 이제 그 감당할 비용을 하기 위해서 교지를 해가지고 이제 무기를 막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무기도 사들이고 막 인력도 하고 막 이걸 군을 양성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쓴 거야. 근데 교지가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야, 교지가 이렇게 많은데, 어이씨, 지금 이 교지 저기 그 당시에 원나라 수도인가 어딘가? 하여튼, 원나라 수도 안에 있는 교지만 다 모아도, 저기, 이제 그 원나라 그 소금 창고에, 저 소금 창고가 대략 얼마 있는지 상인들은 다 알아, 거기에. 얼마가 있는데, 교지가 만약에 저게, 지금, 교지는 시중에, 예를 들어서, 한 저기, 1억, 어, 저기, 한, 아, 1억 톤 물량의 교지가 풀렸어. 시중에 대충 이제 알아 이제 상인들도. 그런데 저 소금 황 저기 뭐냐 원나라 황씨 소금 창고에 보니까 한
한 저기 뭐냐 1000톤도 안 1억 톤치의 저기 이게 저기 교지가 풀렸는데 만 톤도 안 된대. 막 1만 톤도 안 된대.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1만 톤도 안 된대. 근데 교지는 얼만큼을 풀었어요? 1억 톤을 바꿔줄 수 있는 그 교지를 갖다가 이제 다 저기 이게 시중에 다 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눈치 빠른 애들이 이제 의문을 갖지. 1억 톤의 분량의 지금 교지가 시중에 돌고 있는데 소금 창고에 우리들의 저기 그 정부에 의하면 원나라 황실에는 1만 톤 소금밖에 없다더라. 이거 좀 뭔가 이상하잖아. 그럼 나중에 이거 뒤늦게 하면 원나라가 이거 저기 부도수프 부도어음을 팔고 있구나. 이제 이걸 빠른 애들이 이제 눈치를 챈 거야. 그래 얘네들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교지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저기 소금 창고 가가지고 이제 저 눈치 빠른 상인들이 먼저 가가지고 소금을 다 바꿔가지고 이제 창고에다 때려 박습니다. 자기 창고에다가. 근데 소금 창고에서 바꿔줘야지. 소금 창고에선 당연히 바꿔준다고 교지가. 왜냐면 소금을 바꿔줘. 그래 눈치 빠른 애들 뭔가 이상하니까 소금 창고 가지고 딱 저기 이제 저기 이게 먼저 바꾼 거야. 이제 저기 상단 애들이. 그리고 자기네 그 소금을 갖다가 자기 상단 창고에다 다 때려 박아둔 거야. 그리고 소금을 절대로 이제 매점 매석이죠. 절대로 안 넣고 소금에다 놓고 이제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이거 하니까 원나라 황실 소금 창고에 소금이 한 톨도 없는 거야. 이제 한 되게 소금이 생산돼서 들어올 때마다 얘네들이 다 교지로 바꿔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이제 온 장안 바닥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온 장안 바닥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금 창고 저기 원나라 황실 소금 창고에 소금 한 톨도 없대. 그러면 이 교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불안하잖아. 그래야지 어떻게 되냐? 이제 저기 장안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이 퍼지자마자 이제 막 달려가지고 이제 줄을 해가지고 이제 소금을 바꿔달라고 했거든. 거의 소금이 없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문을 딱 닫고 이제 저기 소금 금지령을 내려요. 칸이 이제 그게 기왕후 때인 걸 알고 있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기왕후 때예요. 기왕후 때 이제 그게 저기에요. 왜냐면 기왕후 때 그때 재백한이 되게 정복사업을 무리하게 하면서 교지를 겁나게 풀어버렸거든. 그때 겁나게 풀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그 기왕후 때 그래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씨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소금 창고에 이제 줄이 이제 진짜 장안까지 줄이 이제 이게 설 정도로 이제 텐트 치고 그래서 이제 저기 교지 들고 다. 근데 소금 생산한 게 들어온 거 한 개가 이제 소금이 생산한 것마다 이제 바꿔주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못 믿고 이제 저거 해. 그래 나중에 이게 저기 소금을 바꿔줄 수 없다 하고 배째 이제 원나라 칸이 공식적으로 이제 저기 해요. 조정해서 배째를 이제 모라토리움이죠. 이건 지금 말로 모라토리움이죠. 원나라 칸이 배째 하는 거야. 세주 배째 안보뽀 까줘. 뭐 니들 알아서 해. 배째 자 이런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지를 다 갖고 있던 서민 이제 저기 일반 저기 저기 서민들도 다 교지를로 집에다 쌓아놓고 있어서 이 교지 자체가 돈이었기 때문에 집에 이제 장판이나 저기 이게 안에다가 이렇게 뭐 보재기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게 했는데 이게 휴지 조각이 되다 보니까 열 받잖아. 그럼 어떻게 이제 폭동 사태가 일어나 이제 폭동 사태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냥 칸이 이럴 줄 알고 어떻게 그냥 군대로 그냥 바로 제압을 해버려요 그냥. 아, 이제 그거는 잘하니까. 군대를 제압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족 사람들이 이제 다 속은 거야. 보통 장사꾼들이 다 이제 그걸 갖고 있었어. 한족 사람들이야. 장사꾼들이 내 돈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됐으니까 저희 씨 교지로 씨 소금 바꿔준다 해서 안 바꿔주고 뱉지. 하고 이씨 바꿔달라니까 군대로 이제 저기 시범적으로 이제 이게 막 좀 약간 좀 이게 불만이 센 애들 갖다가 시범적으로 몇 명 죽였어. 저기 시범적으로 몇 명 죽였어. 어느 나라 칸의 그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면 이거 바꾸지는 뭐고 이거는 종이 쪼가리고 열 받잖아. 이게 이제 저기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쓰는 이게 큰 이게 저기 명분을 줘요. 요 교지 때문에 이제 저기 원나라가 무너져요. 자, 이 교지가 아까 말했지만 원나라 칸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원나라 안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 이제 세계 칸 국가에서도 이 교지가 다 퍼졌어.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단이 났는데, 이게 이제 다 소문에 이제 이거는 일사천리로 가죠. 그 이제 보니까, 야, 교지가 시찍쭉하기를 안 바꿔준다 하니까, 이게 군대 정보보다도 상인들 정보가 더 빨라.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이미 저기 그 칸이나 왕실, 그 왕실 쪽에서 이제 그 다 소금창고들이 있어요. 이제 소금창고 아니면 어디는 곡물, 밀로 이제 그걸 갖다 월급 주면 밀창고 그 교지가 이제 다 이게 발행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서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게 백그라운드 현상이 다 일어나. 이제 도미노처럼. 어떻게 되냐? 예. 모든 사칸 국가 다 휴지구조하게 돼요. 발행은 원나라 거야, 다. 자, 각국 칸에서도 조금 했는데 많이 안 했어요, 얘네들은. 다 원나라가 많이 했어. 왜냐면 정복 사업을 많이 하고 군대를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겁나게 많이 교지를 찍어냈어요. 현재 미국을 닮지 않았나. 그래, 나중에 저기 그 몽골 제국에 앉는 사람들이 이 교지가 당연히 언제든지 칸, 뭐, 저기 그 대칸이, 원나라 칸이 대칸이야. 대칸이 책임을 진다. 다 뼛속같이 다 믿었는데, 그게 이제 휴지조각이 되니까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내 돈이 다 날라갔어. 이제 다 폭동 사태가 일어나요. 자, 이게 원나라 저기 한족뿐만이 아니라 전 그게 이게 일어나요. 교지가 다 휴지조각이 돼 벌써.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나라 칸을 좀 이게 불만의 세력에서 믿었는데, 안 그래도 저 새끼들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우리도 돈을 다 뺏어갔다. 휴지 조각이 사기를 쳤다. 교지를 해가지고 휴지 조각이 된 거 바꿔주지도 않고. 그래야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밀란이 겁나게 일어나요.